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대략 한 9년 전 어느 날 혼자 결심한 게 있어요. 저 사람을 내 손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 혼자 결심한 거긴 하지만. 작년에 닷새는 누구 겁니까? 그거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너무 철두철미하고 꼼꼼해서 다 피해나갈 것이다. 평생 피해왔는데 그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을 주변에 참 많이 들었어요. 예. 소용없으니까 딴 데 집중하라고. 그래서 더욱 이 닷새는 누구 겁니까를 같이 호응하고 수많은 댓글을 써주고 SNS에 퍼나르고 하는 분들이 고맙고 그렇습니다. 예. 왜 안 됩니까? 다 같이 하니까 되잖아요. 예. 자, 원래는 제가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날 이 차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하는 게 저의 계획이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생방송 라디오를 당일날도 하고 있을 줄은 예상을 못했어요. 저한테 라디오 진행을 할 수 있게 해준 TBS 식구들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뒤에 하시네요. 노무현이 자기 목숨을 던져서 하나의 시대를 끝내는 걸 보면서 남은 세상은 어떻게든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모든 걸 걸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대선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약속했습니다. 공작은 우리가 상대한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이크를 내려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졸지 마! 끝! I'm the upright. So frustrated. B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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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 시소유주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메시지가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 시절 문자 맞고 맞네요. 예. 9년 동안 수고 많았다. 예. 는 종류의 문자네요.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다스는 무엇이 누울 것인가 모두가 다 함께 외친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트럼프가 트윗 올릴 때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나는 당신이 노벨상 받길 원합니다 하고 멘션을 날렸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요를 눌러줬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원해요, 이분이. 이분이 원하고, 우리가 다 달려가가지고, 한국에서 왔는데, 당신 덕분에 이렇게 됐다고, 당신이 노벨상 받아야 된다고 계속 트윗을 쓰고 해줘야 됩니다. 예. 보통 때는 대통령에게, 더군다나 미국의 대통령에게 어떻게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겠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가능합니다. 트윗으로 달려가서, 예, 칭찬을 하세요. 노벨상 받으라고. 예. 가능합니다. 자,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네. 그 문자들이 이제 포토라인에 쓰는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수고들 했다는 문자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일본이 북미 정상회담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짚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동아대 우수근 교수님 스튜디오에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 나오셨을 때 대박이었는데, 예. 시간이 없어서 전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요. 예. 그 정도 많이 하셨어요. 예. 폭발적인 반응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자, 우선,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이 엄청 당황했다. 물론 뭐 전 세계가 다 당황했어요. 당황하거나, 근데 그 당황의 종류가 놀라움, 기쁨, 이것도 있고, 큰일 났다, 우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일단 중국은 그 어떤 종류의 당황입니까? 그 한국 언론에서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중국 패싱을 우려한다, 뭐 이런 식의, 걱정한다는 식의 보도도 있거든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황은 조금 하긴 했지만 그것은 예. 그 돌아이라는 예. 트럼프와 김정은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나올지 모른다에 대한 당황이고 예.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하면서 금방 넘어갔고 다만 이번 북미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 예. 중국은 되게 기분 좋게 바라보고 있죠. 기분 좋게. 우려보다는 왜 그런지 한번 이해를 들어보시겠어요? 공상당 고위 간부들과 전화가 가능하신 분 아닙니까? 쭉 이렇게 돌려봤더니 어떤 반응입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이 중국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체로 약 네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그동안 중국은 계속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주창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고맙게도 네. 중국이 주창했던 것을 그대로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즐겁죠. 자기가 한 말이 맞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은 쌍 중단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 도발하지 마라 북한. 예.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을 줄임으로써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대통령을 통해서 성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이 맞았다. 예. 예. 그러니까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예. 것이죠. 세 번째. 봐, 우리 말이 맞지 이런 거죠. 예. 세 번째 이번에 중국의 억울함이 증명이 됐거든요. 어떤 억울함? 뭐가 억울한지 아십니까? 그동안 북한 문제는 항상 국제사회에서는 미국도 말이야 중국 니네가 똑부려 영향력 행사에 니들이 안 하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은 우리 문제가 아니다. 북한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다. 당사자끼리 풀어야 되지 않냐 했는데 이번에 북미 간의 문제로 북미 간의 대화로 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기 말이 맞았다. 그러니까 괴리나 칭칭난의 할 판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이 모든 것을 주도해 주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이 너무 고맙죠. 감사하죠. 반면에 트럼프한테는 부글부글 짜증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요? 대북 압박을 가해라 해서 가해가지고 북중 관계는 최악이 됐는데 갑자기 호련이 패싱해가지고 뭡니까? 자기 광만 팔았다. 토사구팽. 네. 그러니까 트럼프 부글부글.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고맙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대행해주고 있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성원하면서 이번에 특사도 의외로 맞이했다라고 천만의 말씀. 있는 그대로 고마운 마음에 시진핑 주석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중국을 봐야지 활용할 수 있죠.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럼요. 예, 별도로 전화해보셨더니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이건 전화할 필요도 텔레파시도 딱 하면 알아요. 어제 밤에도 나타나가지고. 그래도 전화 좀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 해달라고 그전에도 요구를 했는데 국빈 방문을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한국을 이제 적정거리에서 관리한다. 예.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근데 이 일로 좀 더 가까워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한국을 적정거리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잘못된 시각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러니까 그 시진핑 주석이 국빈 방문을 한국에 해야지만 정상 방문을 해야지만 한중 관계가 더 개선된다라는 중국의 시그널이 되는 것인데 중국이 대륙의 후예라지만 사실 잘 보면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밴댕이 무슨 딱지 같다라는 네. 속이 상당히 좁은 면도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이 방중을 해갖고 한중 정상회담을 했지만 아직도 네. 한중 관계 냉랭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일방적으로 중국에 요구하는 것이죠. 정상 방문을 했으니까 이제는 유코도 보내고 네. 대한 투자도 좀 보내라 더 늘려라 하는데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일방적인 요구만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중국에 대해서 할 것은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라기만 한다. 상호적이지 못하지 않냐.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좀 대국적인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이럴 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시는 감성적인 터치, 소프트 외교로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지난번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게 아니지만 그 중국이 유한 뭐야 6.25 전쟁 때 그 사망한 중국군 유해를 계속 송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감동을 줬거든요. 요번에 우리도 감성적인 터치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중국군들이 엄청나게 감동함으로써 시진핑 주석도 야 중국 민심이 이러니까 우리 한번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첫 번째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판다 있지 않습니까? 판다. 시진핑 주석도 이 판다를 통해서 많은 힐링이 되고 했는데요. 판다 작년에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중국 북경 아시안 게임의 모델이 된 우리의 호두리와 같은 판다가 죽었는데 그 판판의 영상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동영상을 가지고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판다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주는 것 큰 효과가 있어요. 이거는 중국 대사관 측에서 다 봤거든요. 그다음에 중국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아요? 예, 중국 당국에서도 우리들이 되게 좋아하는 판다를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어줬네라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좀 민감할 수 있어요. 특히 자유한국당 잘한당이죠. 네. 뭘 잘하는지 모르지만 잘한당 이 자유한국당은 쌍수를 들고 또 반대하겠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 피스메이커와 같은 그런 몸으로 대국적인 측면에서 중국한테 이런 제안을 하기를 바랍니다. 뭐냐면요. 경기도 파주에는요. 6.25 전쟁에 참가한 16개국의 그 참전 기념탑이라든가 기념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싸웠던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것은 없어요. 그렇겠죠. 적국이었으니까요.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전쟁이라는 것은 참아는 피와 구분 없이 다 희생자다. 전쟁 광해에서 희생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전쟁과 같은 참아가 없어지기 위해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대승적인 측면에서 북한과 중국, 특히 중국에 대해서 중국군의 희생자들을 위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뭐 위령탑이라든가 위령비를 제안하도록 제안하면요. 그러니까 중국은 정말 감동받을 거예요. 한반 어쨌든 당시는 우리가 배운 바대로 남한 입장에서는 공사다를 위해서 들어온 중공군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 평화 국면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희생된 개개인들에 대한 위령비를 만들어서 세운다. 중국 한국 당시 한국 정부에서 한국에서 이제 목숨을 잃은 그 개개인 중국인들을 위한 위령비를 세운다. 이런 게 큰 맞아요. 그래요. 그처럼 우리가 더 포용적인 자세로 이거는 그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하고도 부합하지 않습니까? 포용적인 자세로 중국에게 과거는 과거고 그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하면요. 중국인들 엄청나게 감동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성적인 터치를 해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방안을 하게끔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국내 정서로 과연 그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중국 관점에서 보자면 그런 게 영향을 줄 것이다. 그 말 좀 알겠고요. 이 얘기도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북미 회담이라든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방향은 중국 입장에서는 불만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네. 불만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물론 우려는 있죠. 자기들이 역할이 축소될까 봐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차피 남북 통일 국면이라든가 남북한 한반도에서 중요한 국면은 주변의 가장 강대국인 중국 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들이 주창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에 내 말, 중국 말이 맞았다는 걸 입증해가고 있는 거라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불만이 없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일치하는 거죠 우리하고 이 그렇죠. 부분에서는. 네. 네. 오신님의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 그쪽은 오신님의 이 시진핑 현 주석이 전 세계적으로 야 이거 영구 집권하는 이제 황제로 가는 거 아니냐 3년임 없애고 공산당의 뭐랄까요 기본적인 작동 방식을 다 뭉개뜨리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선 이렇게 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소위 기본적인 민주 원리를 무너뜨리라는 거라는 비난을 받을 줄 알았겠죠 당연히. 아니 그 네. 간장장장 공장장 공장장님도 아시는데 네. 중국 사람도 5000년 문화대국입니다. 네.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왜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보면 비난받기 딱 좋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죠? 대내외적인 비난이 있고 역풍이 있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국의 그 절박함. 중국 입장에서 한번 해설해 주세요. 왜 중국에서
뻔히 야 황제냐 이런 소리를 전 세계적으로 들을 거 아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그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지사지 제대로 역지하면요. 역지사지하면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 비난이 있을 거라는 거 알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함의 발로인데요. 예를 들면은 무슨 절박함을 중국 입장에서 느낍니까? 중국은요 영토가 크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해결하기 가장 쉽지 않은 것이 민족주의 영토 문제거든요. 네. 중국은 소수민족이 엄청 많죠. 네. 우리는 독도 하나만으로도 일본하고 되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중국은 그 거대한 땅덩어리 유지하다 보니까 14개국하고 영토를 맞대고 있고 6개국하고 해상 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중국만의 대국병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걸 갖다가 나라 국자를 써갖고 삼국 문제, 세계의 나라 문제라고 하는데요. 국내 문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부정부패 문제, 빈부격차 문제, 환경 문제, 다양한 문제가 계속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해결이 쉽지 않고 게다가 국제 문제. 네. 중국이 발전할수록 미국과 일본, 뭐 베트남, 인도 점점 합종력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네. 게다가 금방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국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국경 문제도 있거든요. 미국은 국경 문제가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크지만. 근데 중국은 엄청나게 많아요. 예, 자유민주 국가니까 미국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중국은 이웃한 나라들하고 사이가 다 나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이 삼국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중국을 표현하죠. 중국은 일본의 스모 선수처럼 거대한 스모 선수예요. 겉으로 보면 그 덩치 누가 덤빕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스모 선수는 초고도 비만증 환자거든요. 그 비만증 환자에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에 있는 합병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스스로 이 합병증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즉 살을 빼지 않으면은 잘 살기가 쉽지 않은데 살을 뺀다는 것은 거대 국가 중국임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상하이공화국, 북경공화국, 심천공화국처럼 조그만 나라의 수장이 되는 것보다는 중국이라는 거대의 국가의 수장이 되고 싶은 것이죠. 즉 중국이라는 나라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한 중국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것이 계속 다양한 문제로 축적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역사가들에 의하면 중국의 역대 왕조는요. 약 70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1949년에 건국돼갖고 2018년 69년을 지나가고 있어요. 역사의 교훈도 있고 실제로 엄청나게 문제가 산적하고 있으니까 시진핑 주석이 이럴 때 절대 권력을 가지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중국이란 나라가 붕괴된다. 그러니까 나에게 힘을 다오. 그래서 생사의 기로에서 칼을 뺀든 그런 형국인 것이죠. 중국 그 소위 이제 지금 지도부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식이 그러하다.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전 세계적인 중국도 지금 그 국제적인 국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어떤 법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비난받을 거 알지만 자기는 생각이 그렇다 지금 현재. 예. 아니, 위기다, 위기.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 이거는 중국의 역사가. 끝났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우수근 교수님.